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텔 소식입니다. 어제 인텔의 아키텍처 데이가 있었습니다. 뉴스지만 이게 조금 평소보다는 영상 길이가 조금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뉴스가 맞는데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뉴스라서 설명을 같이 좀 해야 됩니다. 어제 전문가 포스프 했더니 바로 또 이런 뉴스가 나오죠. 안 돼. 사실 이제는 사골집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냥 나오는 이야기에 뭐 큰 감흥은 없습니다. 그런 걸 알았던 걸까요? 인텔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인텔이 공개한 내용은 상당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긍정적으로 말이죠. 우선 인텔은 포베로스 3D 다이캐스팅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원래 인텔은 EMIB, 그러니까 인베디드 멀티 다이 인터커넥트 브릿지라는 기술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게 이번에 참고자료를 보면 인텔의 EMIB의 영적 후계자이며 모든 IP를 혼합하고 뭐 일치시키는 능동적인 인터포저를 특징이 하여튼 예. 참고자료 대부분이 기술적인 내용 뭐 그런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필요한 정보만 알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CPU라고 칭하며 사용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이게 패키징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모음입니다. 모음. 만두? 어쨌든 얼마 전 호라이즌에서 공개된 AMD의 에픽 로마가 칩렛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개의 젠2 코어를 묶어서 이걸 하나의 칩렛을 만들고 그 칩렛을 다시 중앙에 위치한 IO를 통해서 연결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것들을 다시 패키징하면 우리는 이제 CPU라는 제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AMD에서 보여준 방식은 뭐 그 나름대로 기존의 방식을 깬 것이기 때문에 혁신이라면 혁신이었습니다. 보통 CPU에는 CPU 코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뭐 IO도 들어가야 되겠죠. 최근에는 그래픽칩스 또 들어갑니다. 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이걸 하나의 실리콘 위에 모두 집어넣는 걸 모노리틱 방식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도 몰라도 돼요. 예. 하지만 정밀 공정으로 가다 보니까 위에서 설명드린 CPU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이제는 공정이 좀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CPU 코어는 10나노인데 뭐 IO는 13나노, 메모리는 22나노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각각의 공정으로 칩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평면상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걸 연결해야 되겠죠. 이 방식이 EMIB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인텔이 어제 발표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보았던 것처럼 3D 스태킹 기술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영어 되게 많죠? 이게 어렵게 들으실 것 같은데 그냥 예, 쌓는 거예요. 네. 이제 필요한 칩들을 이걸 하나의 칩넷으로 묶고 그 칩넷들을 쌓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기존의 EMIB의 2D 스태킹 기술과 이 기술이 함께 혼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인텔이 발표한 내용 중에 CPU와 그 다음에 아톰 프로세서를 함께 품고 있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론은 꼭 마치 레고를 쌓듯이 원하는 칩 구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런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 3D 스태킹 기술이 사용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단 CPU 영역에서는 좀 문제가 달랐습니다. 속칭 그 코어 겹쳐 쓰기가 CPU의 과열을 유발하고 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텔의 포베로스 3D 스태킹 기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텔은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인텔이 10나노 제품을 언제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로 보입니다. 2019년 말 또는 2020년으로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인텔의 10나노 공정 아이스레이크가 이번 아키텍처 데이를 통해서 어떤 모습일지 조금 베일을 벗었습니다. 인텔은 이번 아키텍처 데이에서 써니 코어 오브 CPU를 공개했는데요. 아마도 이 CPU를 채택하고 그 다음에 젠 11을 함께 탑재하는 패키지 형식으로 아이스레이크가 출시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디오스.